자, 8과 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거부터 봅니다. 자, get ready. What's wrong with Paul? What's wrong with Paul? 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he has a cold. 감기 걸렸죠, 그쵸? 자, 우리가 보통 뭐뭐 어디 아프다고 할 때는 자, have a 뭐시기 ache란 말을 써요. ache. 그러면은 ache가 아프다는 통증이거든요. 그러니까 toothache. tooth 이가 ache 아픈 거예요. 자, 여기 뭐 stomach ache 한 뭐예요? 배가 아픈 거지. stomach ache. 그다음에 뭐 back ache 그러면 등이나 허리가 아픈 거예요. 뒤가 우리 보통 허리 아프다고 할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허리 얘기하면은 이 어패를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허리 아플 때는 옆에가 아니라 뒤가 아프죠. 그래서 back ache라고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ache가 붙으면 어디가 아픈 걸 얘기합니다. cold는 감기 걸린 거죠. 자, 그래서 병 증세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선은 toothache, cold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감기 증세요. He has, 뭐, 아니 그러니까 he가 주어가 아니고 have 합시다. 아유 왜 이래. Have a sore throat 하면 뭐가 아픈 거예요? 네, sore throat 하면 목이 아픈 거고, have a fever 하면 뭐예요? 열이 있는 겁니다. 열 나는 거고요. have a 그 다음에 또 runny nose 그러면은 콧물이 나는 겁니다. runny nose 콧물 나는 거예요. 감기 증세들 같이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거 보도록 하지요. 이거 좀 내리고 두 번째 거. Find Yuna and Ben in the picture and write their names. 자, 유나하고 벤을 찾아보고 이름을 써보래요. 자, 들어봅시다. One. Hi, Yuna. How are you? I don't feel well. Really? What's wrong? I have a toothache. Two. Ben, you don't look well today. Are you okay? Not really. What's wrong? I have a fever. 자, 유나는 어디 있어요? 투세이크니까 이 노랑머리 친구가 유나 같죠? 그리고 저기 왜 빼는 피버 열 난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노란 옷 입은 친구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아까 피버 열 나는 거 얘기했죠? 3번 봅시다. Look at the picture above and talk with your partner. 자, 우리 이제 you don't look well 그럼 별로 안 좋아 보인다는 얘기여 너 well해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안 좋아 보이네. What's wrong with you, Ted?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프니? 이런 얘기니까 headache 아프대요. 자, headache는 두통, toothache는 치통, cold 감기, fever는 열 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표현들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거 봅니다. 다음 페이지. What will you say to Molly? 자, 멀리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You should. 자, 지금 흙탕물이 튀겼네, 그쵸? Take a bath. 목욕하는 게 낫겠죠? 물 튀어가지고 물을 좀 마셔라. 이건 좀 이상하고. 두 번째 거. What's wrong with Hojin and Eric? What should they do? 자, what's wrong with, 어디에 문제가 있어? 호진하고 에릭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요? What should they do? 걔들 뭐 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Hojin, what's up? I have a bad cold. I cough a lot. Oh, then you should go see a doctor. Okay, I will. Thanks. Two. Eric, are you okay? You don't look well. I'm so tired today. I played soccer all afternoon. Really? You should go home and rest. I guess I should. 호진이는 어땠어요? cough 기침을 많이 해. 그러니까 병원 가라겠어요. 그쵸. 에릭은 피곤해 축구 쟁이라도 그래서 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알아봐야 될 표현. 무슨 일 있어라고 할때 what's up 이란 표현도 써요. what's up 해갖고 물음표를 쓰면은 무슨 일 있어 이런 얘기야. 무슨 일 있니? 아까 뭐 what's the matter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왓츠업에 물음표가 아닌 왓츠업 해갖고 느낌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거 안부 묻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안녕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로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ugh는 자 기침하다 이런 뜻도 씁니다. 기침하다. I cough a lot. 기침을 많이 해 이런 얘기예요. go라는 거 보면은 원래는 go, 가다, see, 보다 합쳐졌죠. 그쵸? 동사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go 같은 경우는 go to see a doctor인데 to를 안 쓰냐 go see a doctor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What advice will you give to your friends in the following situations? 자, advice 하면은, 자, 스펠링 기억하세요. CE로 끝나면 조어, 명사예요. 조언,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advice 해갖고 SE로 끝나잖아요. 그럼 이거는 동사로 조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스펠링 차이 기억하시고, 이런 상황 친구한테 뭐라고 조언하겠어요? I can't sleep at night. 밤에 잘 수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겠어요? You should take a warm bath. 그쵸? 자, you should take a warm bath. 따뜻한 물로 목욕 좀 해. That's a good idea. 뭐 이렇게. 두 번째, I have a bad cold. 자, 독감 걸렸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찾아봅시다. 여기서. Drink a lot of water. 물 많이 마시래요. I'm very tired today. 오늘 피곤해요. You should get some rest 하래요. I want to be strong. 튼튼해지고 싶어요. 강해지고 싶어요. You should exercise every day. 쓰면 되겠죠. 자, 우리가 뭔가를 조언할 때 쓰는 표현은, 자, 이런 말쓸수 있어요. 기억합시다. You should. should는 조언할 때 쓰는 거예요. 동사 원형어죠? 조동사니까. 이거 하는 게 좋겠어. 혹은, you had better. 다음에 동사 원형입니다. You'd better 동사 원형. You should take a bath, warm bath. You'd better take a warm bath. 둘다 괜찮아요. 아니면은, 자, why don't you를 써요. 조언할 때, why don't you, 이것 좀 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동사 원형, infinitive. 이렇게 조언할 수도 있고요. 아니, 이런 말도 있어요. 가정법을 써가지고,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I would, 이렇게 하겠어. 라는 이런 조언을 쓸 수도 있습니다. 혹은, what about, what 대신에 how를 쓰기도 합니다. how about, ing, about 전치사니까. 그러면 이건 뭐한게 어때? 이런 게 전부 다뭐 하는 표현이다? 조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put it together. A1입니다. 우선 발령기를 좀 시청하도록 하죠. 자, 이 앤디의 연기가 가면 갈수록 느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죠. Good morning, Miss Kim, 그쵸? Hi, Andy. You don't look well. 자, you don't look well 표현 기억해 두세요. 안 좋아 보이는구나, 라는 거. 건강이나 어떤 표정, 네 상태가 컨디션 안 좋아 보일 때, you don't look well. 이렇게 많이 해요. What's wrong 대신에 아까 뭐또 썼어요? What's up, 그쵸? What's up? 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었죠, 그쵸?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어디 아프니? Bad cough에요. cough는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cough는, 자, 동사로 쓰면 기침하다고. 명사로도 쓰면 뭐겠어요? 명사로 쓰면, 그치, 기침입니다, 기침. 그러니까 bad cough, 네, 기침이 심해요.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have a fever 하면 열나다 이런 뜻이야. 열나니? 확실치 않아요. 자, let me take 했어요. 자, let me. 다음에 동사 원형 하면은, 이거 좀 합시다. 하자. 이런 얘기예요. let me take. 그러니까 take 하자. 이런 얘기예요. 내가 take 좀 할게. 이런 얘기죠. 아, 하자. 할게. 좀 할게. 그러니까, 테이크 좀 할게. Your temperature. 네열좀 재볼게. 뭐 이런 얘기죠. Let me go. 가게 좀, 나좀 갈게. 뭐 이런 얘기. Let me see. 내가 좀 볼게. 내가 좀 보자. 뭐 이런 얘기 되겠지. 그쵸? 자, 열좀 재보자. 자, you have a cold. 감기 걸렸다는, have a cold은 감기 걸다예요. flu란 말도 쓰기도 하는 flu. 뭐 신종 플루 이런 말 들어봤죠? 독감.
감기랑 독감은 종류가 좀 다르대요. 일단 뭐 의학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You have a high temperature. 열이 많아요. 그쵸? 높아요. You should go home early today. 오늘 일찍 집에 가요. And go see a doctor. 그리고 병원 가보란 얘기죠. You should go home. You should go see.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했어요? 예, 병렬 구문입니다. 그쵸? should에 걸리는 거예요. should는 동사 원형이니까. 그러니까 너 오늘 집에 일찍 가서 의사 선생님 좀 만나봐야겠어. 병원 좀 가야겠어.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you'd better go home early today and go see your doctor도 괜찮고, why don't you go home early today and go see your doctor? 이것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표현대로. Really? 자, I will ask my teacher then. 자, I will ask, 여쭤볼게요. 부탁할게요. My teacher, 담임 선생님께, 그쵸? Thank you, Miss Kim. 고맙습니다, 선생님. 뭐 이런 얘기죠, 그쵸? Miss Kim은 선생님의 김양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자, where is the boy? Who's the woman? 자, 이 남자애는 어디에 있고 여자는 누구예요? 남자는 누가? He is a, 어디에 있어요? 보건실. 자, the boy is in the school nurse's office. 자, 학생은, 이 소년은 is 어디? In the school nurse's office. school nurse가 보건 선생님이지, 그쵸? 간호사, 간호사의 사무실, 그 보건실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the woman is the school nurse. 자, 보건 선생님이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보건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치가 뭐랄까? 치료 행위는 하실 수가 없어요. 뭐 주사, 뭐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처방이 있어야 치료가 가능하니까. 두 번째. Check the correct information on Ms. Kim's note. 아까 우리 영상 봤으니까 name Andy Smith의 problem 뭡니까? High 자, bad cough 있었죠? 애가 아프다고 했으니까 high temperature. advice는 뭐예요? temperature. 그쵸, 이거 go see a doctor 했죠? 의사 선생님한테 가라고 했어요. Get some rest도 괜찮겠지만 선생님이 하신 말씀 아니었잖아요. 그쵸? 네. 우리 그 지문에 관련된 내용만 얘기해야 돼요. 자, Why did Andy go see why did Andy go see Miss K? 왜 갔어요? Because 누가? Because 누가? He는요. 뭐 했어요? Had 과거니까 a bad cough죠. 그죠? 기침이 심해서 갔죠? 그 다음 두 번째, What advice did Miss Kim give to Andy? 어떤 조언을 줬어요? She, 누가? She는 gave, 줬대요. 누구에게? Andy에게. 뭐 하라고? 뭐 하라고? Andy에게 줬습니다. 뭐 하라고? To go see a doctor, 그쵸? 자, 그리고 뭐, go home early, 뭐 이런 것도 있어, 그쵸? 그쵸, advised. 자, 답에서 advice 썼네요. 자, 이거 보세요. advice A to B 구문이거든요. advice A to B 하면은 A에게 B 하라고 조언하다. 그쵸? 조언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advice A to B.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B번 봅니다. 자, what is Miss Kim's advice? check all. 자, 들어봅시다. This is your school nurse, Ms. Kim. I have some students with pink eye in my office yesterday. So I wanted to give you some advice. First, don't touch your eyes with your hands. Second, you should wash your hands often. Follow my advice, and you'll be okay. Follow my advice. 아까 말씀하신 게, and you'll be okay.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자, 조언이 뭐예요? Don't touch your eyes. 그쵸. 그 다음에, wash your hands often. 일찍 자고 의사 병원 가는 것도 괜찮은 얘기지만, 한말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with pink eye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 자, 눈이 핑크색이야. 그쵸? 이거 결막염 걸린 뜻이에요. 결막염 걸린, 뭐, 결막염에 있는 뭐 이런 뜻입니다. 충혈된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follow my advice. 내 조언을 따르시오. 자, 우리가 명령문 나오고요. 명령문이죠? 동사 원형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and가 나오면은, 뭐시기 해라. 그러면 뭐시기 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엔드가 나오면은 그런데 명령 다음에 만약에 오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멋있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엔드가 나왔어요. 벗이 나왔어요. 엔드가 나왔죠. 내 조언을 따라라. 그러면 너는 괜찮을 거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표현 기억하시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태스크입니다. 네 명으로 이루어진 모둠에서 두 사람씩 조를 나눠 보드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보드판의 각 증상을 보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스타트 뭡니까? 이거. Head of the red Bad cough. 그쵸? 그래서 이거 어때요? 얘는? Too thick. 얘는? Tired. 피곤해요. 얘는? 러닝노즈인데 없죠 지금 cold 감기 걸린 것 같아 열도 나잖아 얘는 pink eye 얘는 두통 그쵸 뭐 조언은 뭐 병원 가고 이런 거죠 다음 뭐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개와 거북이의 말중 맞다고 생각해 동그라미 틀렸다고 생각해 X표현을 해요 I don't need sunshine I like to swim. 자, 어떤 게 맞아요? like swim. 이거 맞고, I don't need sunshine. 이건 틀린 거지? 그다음에 세 번째 개. I never catch a cold. 지금 감기 걸렸죠? 온도계 물고 있으니까 체온계. My normal body temperature is 36.5도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사람이고 더 높아요. 우리 본문에서 배울 겁니다. 두 번째. 본문은 훑어있고 몽실이와 바다가 각각 어떤 동물인지 말해봅시다. 몽실이는 뭐고 바다는 뭘것 같아? 몽실 is a dog. 바다 is a turtle일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은 섹션 2에서 하겠습니다.